네, 정광훈 씨가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최근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건물을 사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구청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500억 원의 재개발 보상금을 받은 사랑제일교회에 이른바 알박기를 걱정한 주민들의 탄원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가 180억 원을 주고 사들이려 한 사우나 건물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예배를 볼 곳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장이 19역 안에 있는 교회에서 차로 5분 정도 떨어진 장이 8구역에 있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허가가 필요한데 구청은 최근 이 거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정한 주민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아닌 데다 생활 환경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사랑교회가 와서 알박기 하는 게 가장 염려스러웠어요. 앞서 주민들은 사랑제일교회가 건물을 사들였다는 소문이 나자 탄원서 4,000장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당신 하나로 해서 온 장이동이 쑥대밭을 만들어 놓느냐고요. 장이 19역처럼 교회가 철거를 거부하고 버틸 경우 수백억 원의 보상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걱정에서입니다. 또 우리 주민들의 강력한 의사가 반영을 해서 판단을 해서 현명한 판단을 구로 결론을 내린 걸로 저희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재개발 조합과 언론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나빠져 허가가 나지 않았다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